사고 소식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제주시 내도동의 한 전기 자재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연기와 유해가스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항공기들이 이착륙 방향을 바꾸는 등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연기가 주위를 온통 뒤덮으면서 눈앞을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제주시 내도동의 한 전기자재업체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8시 한 20분? 네, 그쯤에 오다가 보니까 연기가 조금 솟구쳐가지고 보니까 그 1층에서 지금 점화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화재 현장일 때는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00명이 넘는 인력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이 각종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직원 등 1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다른 창고로 불이 번지면서 창고 두 동과 내부에 보관하던 물품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창고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창고가 열에 약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창고 안에 보관하던 배터리와 케이블 전선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이 가연물이 밀도가 아주 빽빽하게 그렇게 들어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불이 잡혔다고 보일지라도 속에는 또 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삭기를 동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연기와 유해가스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현장일 때는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일부 항공기의 착륙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 제주도는 긴급 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목난로를 피웠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화재 원인이 나오는 대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